인천중구보건소가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웃음 박수 체조를 개발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 근육이 감소하고 관절과 신체 평행성 등이 퇴화하면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체조입니다. 웃음박수 체조에 참가하는 어르신들은 근력 강화와 혈액순환이 촉진돼 노화를 지연시키고 밝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함으로 해서 어깨, 팔, 다리 이런 종합적으로 근육이 풀리고 건강증진에 폭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도서지역의 경로당과 노인정은 인천중구보건소에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구보건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